오늘 뭐 만들게? 반지 세팅하려고. 어? 카메라가 꺼졌어요. 소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보석을 다듬는 저는 주얼리. 엄마! 이거 엄마가 이만큼 내준 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이거 어떻게 푸려고 내준 거야? 어? 알았어. 알았어, 엄마 이제 알았어. 그리고 예쁘거든 마. 아이 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가 어릴 때는 잘 자고 잘 먹고 잘 놀면 그게 다였는데 공방하면서 육아 할만했죠. 근데 아이가 10살쯤 되니까 이제 엄마 직업이 뭐지? My mother is jolly designer. 아, 정말 교육이 큰 산이더라고요. 일도 육아도 모두 놓치지 않을 거예요. 새로운 S22와 함께. 아 진짜 왜? 내일 모레 납품하고 3시 엄마들 모임. 엄마, 나 이거 문제 모르겠어. 오른쪽도 찌르겠네? 그렇지. TV로 볼까? 응. 잠 들었어? 응, 잠 들었어. 한잔 해볼까? 짠. 와, 진짜 우리 부부 됐다. 오, 이게 되네. 잘 생겨주시는데요. 아이가 자라는 만큼 우리도 조금씩 자라는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?